안녕하세요. 아틀란타 교회 장미순 자매입니다. 저는 2005년 7월에 구원을 받았고요. 저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저희 엄마하고 외삼촌인데요. 어렸을 때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절에 다니고 계셨기에 그냥 그게 다 제 종교련이 하고 그냥 믿고 살았었고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저희 형제가 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해서 같이 다니려고 했었는데 그런 또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외삼촌이 미국에서 전화를 줘가지고 말씀해 준 게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생명이 있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이제 친정엄마가 2003년도에 외할머니가 이독하시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는데 할머니 병화는 괜찮아지셨고 그때 마침 이제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저희 엄마한테 성경 말씀 한번 공부해자고 권유를 했고 그때 말씀을 듣고 저희 엄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조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말년이 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남동생 장성순 현재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가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놀라웠고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 또 변하던 모습에 더 한번 또 놀라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저희가 이제 2005년도 2월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이민 오기 전까지 친정 엄마가 저희들 이제 말씀 앞으로 인도하려고 많은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4개월 만에 좀 몸이 좀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수술을 한국으로 하러 갈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수술하고 퇴원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일산교회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인경 목사님 오셔서 전도 집회 중이셨는데 저희 엄마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녹화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으면서 한편 한편씩 말씀을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동떨어지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 노아홍수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루하루 들으면서 그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실들이 이렇게 지금에서 이렇게 증거자를 보여주면서 그런 게 사실로 하나씩 하나씩 다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마음속으로 미워한 죄도 살인한 거고 그게 너무나 큰 죄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 듣고 계속 엄마한테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엄마나 죄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날 성경 그동안 배운 거 쭉 기억하면서 이불 속에서 몰래 기도를 했습니다. 보험받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이제 복음 말씀 듣는데 이사야 53장 5절로 말씀 듣고 구원 받았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말씀 이제 복음 말씀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런 말씀 이제 마지막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줬다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에 미국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도 제가 너무 교만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육체에 이런 아픔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정말 마음이 상해했을 때
낫게 되었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씀처럼 제가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고통을 주신 것도 제게 또 큰 평안을 주려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제게 너무 와 닿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은 게 지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2005년도 구원받고 닭공장 1년 마친 뒤 2006년 7월에 아틀란타로 이사 왔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나씩 배우게 되었는데요. 희한하게도 형제랑 싸우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싸움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앙이 어리다 보니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주님 뜻도 모르고 내 고집대로 형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두더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 2008년도에 저희 형제가 그런 이제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한국에 나가서 신앙생활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한국에 갔었고, 그때 이제 엄마네 집에서 구역 모임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제 식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하게 좀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여자의 위치는 돕는 배필이라는 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 또 위치, 여자의 위치 그런 질서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에 제가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저만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 이런 또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토 달거나 이런 거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희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주시며, 그저 저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할 일을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식구들 모두 구원받고 지금도 건강함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은지 목사님 결단에 대한 말씀 듣고 멕시코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은지의 그런 선한 결심에 아빠 엄마는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그리고 또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지내는 게 처음인데 또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가졌던 너의 결심을 늘 기억하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하고, 요셉처럼 거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또 너에게 버거울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잘 헤아려 지혜롭게 잘 해나가길 엄마 아빠는 항상 기도할게. 또 그곳에서 너의 생활이 앞으로 네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경험이 될 거라고 또 믿고, 너한테 거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넓은 마음, 또 너가 깨닫고 오는 것들 마음에 많이 담아오길 바라고, 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다 오길 바래. 은지야 사랑해. 알지? 저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 30명 정도
교제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너무 150명이 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입에 있어서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라는 말씀 저도 항상 묵상하고 저도 또 이렇게 저도 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에게 잘 보려 하는 것보다 주님께 기쁨 드리면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본을 보이며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 본을 따라 저도 이제 하려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은혜 찬송 223장 그 가사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당신의 그 순종이, 믿음이, 충성이, 사랑이, 또 헌신이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하니까 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너무 이렇게 묵묵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좋한 거고요. 특별히 또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교회당 신축이 시작될 텐데요. 모든 일 순조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더욱더 영혼 전도하는 일에 힘써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트라덕의 화이팅!